2022년 한국 성원학회 기획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담당하는 저는 성원학회의 편집이사 김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경양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학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회사입니다. 개회사는 한국성원학회 회장님이십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학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원학회 일을 맡고 있는 김학수입니다. 오늘 계절이 11월이고 해서 날이 차면은 어른들 움직이시기도 어렵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날이 비교적 따뜻하고 했고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경양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저의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병우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현재 유인물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장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부득이 현재 지금 재가 중이셔서 축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또 여러 어르신들께 우리 청중들께 잘 전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저희 학회 입장으로 봐볼 때는 금년에 세 번째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 행사이기도 한데 비교적 성대하게 진행이 된 듯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분이 우리 호계서원의 이 관리 내지는 활용을 전담하고 있는 그 단체가 그 양호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양호회는 서원의 물루인 양호루의 그 의미를 취해서 그 양호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호회의 그 김창한 회장님이 이번 학술대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 김창한 회장님 혹시 자리에 계시면 조금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런 분들의 또 저런 조직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모두에게 드릴 말씀은 호계서원은 뭐 퇴계 선생, 또 서예 선생, 학봉 선생 이 세 분의 서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서원 연구에 우리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저희가 서원 연구를 이렇게 쭉 해보면 아주 그 주향 내지는 핵심 배양 인물들을 연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연구가 잘 지속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학문 후속 세대들이 양성이 좀 덜 돼가지고 100년, 200년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탐색을 해보니까 도산이나 병산 그리고 오늘의 이 호계는 한 200년, 300년까지 후속 세대들이 잘 육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서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는 그러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종결이 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번 많게는 한 10번 정도의 그 누적적인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한국의 서운이라는 것은 이러한 학술 문화적인 지식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더욱이 지금 우리가 한국의 서원이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정작 한국 서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특징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머뭇거리게 되고 우물우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좀 충분한 연구가 좀 덜 돼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부적인 진단을 하면서 저기 이 연구를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퇴계학이라고 하는 그 호계서원이 퇴계학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서예학과 학봉학이 융합 내지는 복합이 되어서 어떤 발전적인 변화, 발전적인 확장의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대로 나오면 되지 않나. 퇴계학 모습 그대로 나와서도 안 되고, 서예학 모습 그대로 나와서도 안 되고, 학봉 모습 그대로 나와서도 안 된다. 요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상호 윈윈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서 더 나은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규정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를 찾는 첫 번째 과정이 오늘 이 자리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나중에 종합토론이 우리 또 종합토론 우리 오신 분들이 그 아주 참 쟁쟁하신 우리 발표자 우리 저기 정재훈 교수님 또 오인수 교수님 김소희 교수님 아주 뭐 이 분야의 또 최고의 발표자들이시고 또 우리 토론자로 오신 이 세 분 뭐 권호영 교수님 또 이수환 교수님 우리 또 이 김헌종 교수님 뭐 아주 참 저명하신 분들이 함께 토론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집담한다 함께 모여서 논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아마 마지막에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회장을 맡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의 서원하고 서양 중세 수도원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한번 대해보는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내년 6월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카포스카리 대학교와 한국서원학교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하기로 사실상 약정이 다 이루어졌고 상당수 서원들과 그 연구자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병산서원도 연구 대상이 되고 또 진주의 덕천서원 그 다음에 함양에 있는 그 일두선생 그 남계서원 그 다음에 상주의 도남서원 또 상주에도 황방촌댁의 그 옥동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옥동서원 그리고 또 윤병재 노강서원 그 다음에 양주에 가면 그 서계 박세당이 건립한 그 매월당 사당인 청절서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고향에 있는 임고서원 뭐 이런 서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 말씀드린 서원은 이미 확장이 된 서원인데 뭐 거의 계획은 다 굳어져 있습니다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조상들 서원도 결코 이게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서원인데 이왕에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면 우리 서원도 좀 포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수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거는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는 말씀들을 드린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오늘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메워주신 많은 연원 각가의 자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십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일정은 앞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일정표에 제시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은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축사의 말씀은 대체로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의 주제는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입니다. 네. 경북대학교 정재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특히 강학활동과 학풍이라는 주제인데요.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서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중국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제사와 교육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인데 과거에 이제 선현 공사를 하는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이 된 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한 지금 말씀드린 강학 활동이라든가 또 이걸 연결시켜서 학풍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이 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재가 된 호계서원의 경우는 우리나라 서원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뭐 도산서원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도산서원과 거의 이제 비등한 또 도산서원은 이제 안동 예안에 있었지만 또 안동의 가장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그 기능을 하였던 호계서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상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그 구축부터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발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겠고요. 부분 읽어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쪽의 그 머리말입니다. 이 안동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 호계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이제 예안의 서원이고요. 안동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이죠. 1575년에 처음 세워질 때는 여강서원으로 명명이 되었고 1676년에 사역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100년이 조금 못 되는데요. 90여 년 지난 다음에 사역을 받음으로써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바로 호계서원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원은 중국에서 제도적인 그 유래는 중국에서 왔지만 대체적으로 기능은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은 선현 봉사와 교육의 양대 기능이 있었고요. 선현 봉사는 아시다시피 존경할 만한 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또 이분을 사표로 삼아서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육의 기능은 이 앞에 모신 그런 선현의 그 사표 모범을 따라서 유학 교육, 성리학 교육을 하는 그런 기능이었고 특히 조선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관학의 그 대표적인 것인 향교의 교육 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히 조선 중기의 사림세력이라고 하는 그 정치세력이 실질적으로 학문을 닫고 또 여기에 기반해서 또 출산을 하거나 혹은 향촌사회에서 남는 경우는 향촌사회에서의 사회적 실천을 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양대 기능을 둘러싸고 향천사의 구성원들은 서원에 모여서 향로를 논의하기도 하고 또 공로를 모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향천사회뿐만 아니고 중앙에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정치적 기능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원에서의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는 충분히 지목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왜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는가 또는 연구가 되지 못했는가 뭐 전혀 연구가 된 건 아니 전혀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대의 교육제도와는 달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물론 일정한 원주도 있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하여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학교, 현대의 학교처럼 아주 규정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관련한 교육과 관련된 기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도 그런 연구가 좀 부진했던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거제라든가 거적, 강독, 강학, 강회 이런 형식의 그 다양한 형식의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학문을 지향하고 또 그와 관련된 실제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그럼 이러한 강학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이런 그 개변서원의 교육 활동을 상세하고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장차 서원에서 일어났던 그 다양한 교육활동 그리고 강화활동을 통한 어떤 학풍까지 좀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호계서원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병호시비 경우는 그 자체도 물론 살펴봐야 될 그 뭐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강화활동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때 그런 병호의 문제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강화활동 자체가 이제 개변서원의 특징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또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변서원의 그런 학문적인 경향, 어떤 독자적인 학풍 이런 것이 또 당시의 서원의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검토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계서원의 경우는 퇴계 선생을 모신 것뿐만 아니라 서해 학봉 이런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문적인 경향과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호계서원의 강화활동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호계서원이 처음에 생긴 것은 1575년에 이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2년 전에 김원기라는 분이 동주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회철하고 불상을 강에 던지고 승도들의 거부, 그러니까 승려들의 거부를 물리치고 서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안동부사인 권문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설립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최초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서원의 경우에도 영주의 그 소수서원 있죠. 거기에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소수서원의 입구에 있는 당간지주가 바로 숙수사가 있었던 그
그런 절터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인데요. 바로 그 숙수사태에 건립이 되면서 사원, 즉 절을 서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서원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것은 불교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유학을 순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장소를 대체함으로써 상징적인 어떤 그 주류, 어떤 사상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마찬가지로 호계서원의 설립 역시 이런 불교의 그 사원의 터에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더 특징적인 지점은 안동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서원이라는 점도 특징적이지만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이건 호계서원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호계서원이 건립될 때 안동 부사였던 건문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1575년에 그 완성된 건물이 사당인 존도사가 6칸, 신문이 3칸 등등 여기 지금 제가 10쪽에서 11쪽에 거쳐서 되어 있는데요. 모두 83칸에 해당되는 그 건물의 규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앙문 밖에 양호루의 경우는 10칸을 포함하면은 모두 93칸으로 100칸에 달하는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안동의 한교가 70 내지 80칸이었다라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립학교보다 더 큰 사립학교가 설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호계서원의 규모가 이렇게 큰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동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기도 했겠지만 그 이후에 건립 이후에 교육의 측면에서도 관과에 밀접한 관련이 가지면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원장인 권호문의 경우는 1577년과 1579년에 안동부사 서익의 요청으로 이 안동 향교의 유생 고강에서 시관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안동 부사도 호계서원에서 강의가 열리면 수시로 방문해서 강론에 참여합니다. 안동 부사 권희진은 1718년에 이재의 강의에 참여하였고 또 1730년대 초에는 조현명이 권학 절목을 반포하여가지고 이것을 시해할 때 호계서원은 안동향교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교과서에서는 서원은 곧 향교를 대체하는 이런 기능, 그래서 향교는 굉장히 기능이 쇠퇴하고 서원은 조선 중기 16세기 중반 이후에 그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서술이 되어 있지만 호계서원의 경우는 꼭 그렇게 설명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안동 지역의 특성인지 아니면 초기 서원의 그 특징적인 면모에서 이러한 면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호계서원은 안동에서 향교와 같이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항적 혹은 대체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안동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을 모셨다는 상징성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서 적극적으로 건립과 운영에 참여했던 점이 아마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화활동은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살펴본다면 크게 보아서는 기본적으로 서원에서의 강화활동은 16세기, 17세기에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독서에서 강의로 옮겨지는 그 중심이 독서에서 강의로 옮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16세기, 17세기에는 거제 독서, 다시 말하면 서원에 머무르면서 독서를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강회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강회가 그 16, 17세기에는 거제 독서가 중심이었고 강회가 보조적인 기능이었다면 18, 19세기에는
강의가 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독서가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지금 연구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원의 규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강의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 규칙이라든가 이왕의 이산 서원 원규 등에서도 강의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의가 설립하여서 나중에 소현 서원으로 발전한 황인우 회지 은병정사의 학규에는 그런 그 모여서 공부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모일 때가 아니더라도 매월 한 번 이상은 정사에 모여서 반드시 모인다. 대개 모이는 게 초하루 정도인데요. 그래서 초하루에 모이는 거, 모여서 공부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 강의, 이런 학회에도 강의가 분명히 쓰이진 않았지만 매월 초하루에 이제 그 원상 모임에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병정사 약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공부 방법들이 서원의 학규, 서원의 원규에도 이제 습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정부의 그 규정을 보면은요, 64세 때 1606년에 향중의 자제들을 모아 강학하여 하면서 만든 강법이라든가 통독회의에서 월망, 월강, 월망 이런 강의를 하고 소학 등의 그 책을 통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절차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의 기본은 학습자가 공부하고 온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혹은 서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주 기능이었고 여기에는 토론하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서원 강의에서는 토론보다는 학습에 대한 평가 위주의 강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6세기, 17세기 서원에서의 강의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독서에 기초하여서 그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림 혹은 사대부들은 모여서 강론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황이나 조식의 경우도 역동 서원에서 모여 강론하거나 회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만 회강의 경우에 강학 위에 별도의 절차나 의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강의 경우도 경전에 대한 통독과 번역 그리고 해석이 위주가 되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호계서원과 관련된 그것을 찾아보면은 처음에 여강서원으로 이제 명명이 되었고 거기 이제 지어졌을 때 남칠이라는 분이 원규를 만들면서 서원에서의 강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쪽 중간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면요. 여러 유성의 독서는 사서오경으로서 본문으로 삼고 소학 가례로서 문으로 삼아 국가가 선비 기르는 방법을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훈계를 지키고 만 가지 선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짐을 알고 옛도가 지금 천명될 수 있음을 믿고서 힘써 행하고 마음으로 얻는 것과 본체를 밝히고 적용하는 학문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제사자집, 여러 역사와 자아집, 그리고 사장과거, 이 학업도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널리 힘쓰고 두루 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밑에 보시면 여러 유생은 항상 마땅히 고요하게 각각의 재에 거처하며 전적으로 독서에 정진할 것이며 의심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다른 재에 헛되이 들러서 쓸데없이 담수하고 시간을 보내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과 과업을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앞에 그 위에 것에서 보면은 소학이라든가 가례를 읽어야 되는 것이 이제 대상으로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 자집, 그리고 사장 과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여기에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유생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토론보다는 고요하게 독서에 정진하고 다른지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보면은 초기 서원에서 강의가 강의를 한다면 모여서 토론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자유로운 어떤 학문적인 토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개인의 공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측면들이 좀 더 강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공부는 일찍이 장만 선생님도 이제 초기 서원의 그 강학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한 공부가 서원의 특징적인 것이고 그것이 향교에 비해서는 서원의 공부가 하는 특징적인 면모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초기 서원 연구에 대한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개인적인 공부에서 과거가 반드시 우선적이지 않았지만 과거도 역시 고려가 되는 어떤 이런 지점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과거 공부가 다는 아니고 개인 수양이나 유생에게 있어서 개인의 수양적인 관점에서의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는 자료인데 일기, 개인의 일기에서 서원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강학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확인한 번호는 몇 개의 일기를 좀 읽으면서 보면은 서원에 갔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강학에 관련된 기록들은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갔을 때 실제 서원에 있는 사람들은 10명이 안 되는 뭐 3명, 5명, 뭐 한 10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원에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다음에 강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강학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마 강학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학에 관련된 기록이 없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여태까지 원교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아마도 모여서 공부하는 회강이라든가 강의가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모여서 공부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길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것은 개인이 개인적인 학습, 막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굳이 기록으로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18세기, 19세기에서는 강요가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서원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된 것은 경상도의 다른 이제 서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수설에 관해서 연구한 것에서도 그 이전에 비해서 18세기, 19세기에서는 강학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강서원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강서원에서 이루어진 그 강학과 관련된 활동은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출판 활동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황과 그의 문인인 김성일의 저서, 문집 이런 것들이 교정되고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 그 막 완공된 이후에 권우와 함께 이황이 그 송계 원명 이학 통독을 강학하며 교정하고 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권우군이 발문을 짓고 반년 뒤에 간행이 되는데요. 이 책은 뒤에서도 뭐 좀 나오지만 특히 이황 선생이 중국의 성리학의 역사를 정리한 성리학의 역사, 학술사를 정리한 책으로서 특히 이황 선생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도 계몽전의를 간행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김성일과 조목이 중심이 되어서 퇴계집을 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봉집,
그리고 학봉의 연보, 그 다음에 1782년에는 이제 학봉시의 속집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785년에는 주서 강록 강보, 간보라는 책도 간행이 됩니다. 홍해서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광서원에서, 홍해서원에서의 출판 작업이 18세기까지 지속이 되는데, 아마 이런 점들도 강학과 관련해가지고, 이 교정하는 작업 자체가 일종의 강학과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강해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17쪽에 강해와 홍해서원에서의 강학 활동과 특히 이 강해가 이루어진 그런 그 기록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적어도 몇십 명, 뭐 90명, 혹은 많은 경우는 200명 내지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강학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18쪽입니다. 그래서 이들 강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강회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이 대체로 사승관계로 연결되어 있었고, 호기성과 관련해서는 이황, 김성일, 이현일, 이재, 이상종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나 이만, 김성탁 등 18세기 초반의 강회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은 모두 이현일의 문인이었고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주도한 유장원과 김갱은 이상정의 문인이고, 이병헌은 이상정의 또 문인이며 손자였고, 유치명은 이상정의 외증손, 김대진은 이병헌의 문인, 김웅남은 유치명의 문인이었습니다. 이들 강회에서는 대학, 중용, 근사록, 심경, 태극도설, 서명 등이 교재로 쓰였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강회에서는 연령이나 학문 수준을 고려해서 진강후의 문답이 이어졌는데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하게 글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고 문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구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서 해석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토론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강학 활동을 바탕으로 한 홍해서원의 화풍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6세기, 17세기에는 강학 활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세미나의 형태라기보다, 현재 우리가 모여서 하는 세미나의 형태라기보다는 개인의 공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 18세기, 19세기에 가서는 좀 더 집단적인 합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가지고 여광서원에서 이제 주로 강회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된 서적 중심으로 여광서원의 학풍도 추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강학의 교재로 사용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학부통변인데요. 이 책은 명나라의 학자인 진건이 불교, 육구연, 왕수인의 학문을 이단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저술한 것입니다. 이 책을 간제 이도콩이 이제 그 증언에 따르면 여광서원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책에 이황 선생도 이미 이제 주목을 해서 이 학부통변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태계 선생이 이 책을 주목하였던 것은 당시에 명나라에서 유행하였던 양명학, 특히 이제 심하게 발전되는 측면들을 어떻게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또 성리학을 심화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주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성계 원명 이학통로의 경우에도 바로 양명학에서 제기한 심, 내면의 문제를 성리학의 틀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더 주목하고 했던, 그리고 저술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해서원에서 강행됐던 것 자체, 즉 학부통변과를 강론하거나 혹은 성계 원명 이학통로를 교정하고
간행하는 이런 사실 자체가 당대에 가장 학문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조선 나름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도 간행하고 또 강화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계지 합봉집의 간행, 그 다음에 유성룡의 서해집의 등사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의 학문이 김성일, 유성룡 이런 두 사람에 의해서 계승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가서 대학과 신경이 주로 강론이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강 김문록이라고 하는 상세한 그 강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강 김문록에서는 주로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신경에 관련된 내용은 소략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관련된 그 이상적인 어떤 이해 방식 이런 부분들이 주로 토론이 됩니다. 1856년의 강의에서는 이왕에 의해서 존중된 신경 부주와 이상적에 의해서 정리되기 위한 시작한 심경 강록 간보를 이해하고 여기에 입각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논의는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서 호계 강록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를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유치명이나 유치호, 김건수 이런 분들이고 강의가 이제 한 5일 동안 34인이 참여하면서 이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강의도 이루어지지만 파회를 할 경우에 이제 끝냈을 경우에 향음 주례를 하면서 의례의 실천을 통해서 소속감과 유대의 강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학풍으로 본다면 이황, 김성일, 이현일, 이제 이상적으로 이어진 학문의 계승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앞에 강의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다른 책들도 주로 읽히지만 심경의 그 문제가 심경을 집중적으로 강론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경은 이미 16세기부터 주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경 부주의를 이제 그 문제로 삼고 그것을 토대로 심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19세기에 와서 심경을 18세기, 19세기에 이렇게 심경이 또 열심히 읽히는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세기에는 성리학의 이론에서 이학의 학설을 고집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그 이기 혹발설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유치명, 김응각 계열에서는 여전히 이제 심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강론을 이제 진행하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심을 이와 기의 합으로 보는 심설과는 달리 심증리를 주장하는 강우의 그 이진상이라든가 또 서학에 대응하여서 동학을 창도한 최재호의 입장 이런 경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과 대비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그 심경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성은 당대의 그 16세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활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이 주목하였던 심경에 대한 탐색은 당대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19세기에 오면서의 그 심경에서 나타났던 심학적 학풍은 실천성은 물론 강조를 하면서도 당시 당대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당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서 서원에서의 강의가 갖는 의미는 호계소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원에서도 비슷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호계소원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들을 다른 서원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호계소원은 이런 경향성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건립 당시에도 관과의 연결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세기에도
학계소원의 그 강의에 경상도 관찰사였던 조현명의 흥학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19세기에서도 또 경상감사 신소구의 흥학책과 관련해서 유치병이 거기에 또 부흥하여서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한편 송계선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홍계소원에서 이루어지는 강학활동과 그 학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계소원은 다른 서원과는 달리 안동에서 최초로서 지어진 서원이고 또 관과의 연결성도 상당히 다른 서원과는 달리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고 또 거기서 이루어진 학풍이 동시기에 그 이루어진 서원에서 일반적인 강학의 활동과 학풍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홍계소원이 가지고 있었던 또 독자적인 측면에서의 강학 활동의 특징적인 면모도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매진말은 앞에서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였던 것이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계소원의 강학활동과 학풍에 대해서 정재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도 안동 홍계소원의 건립과 그 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는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우인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우인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경상도 안동 홍계소원의 건립과 위상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홍계소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전국적인 뭐 서울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또 홍계소원 하면은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어디에 있는 서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상도 안동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내용은 홍계소원이 건립되고 특히 그 지리가 어땠느냐 특히 안동에서 그리고 경상도에서 하는 점을 좀 살피고 그다음에 제가 그 주로 분석을 한 것은 홍계소원 원장의 성분을 분석을 하되 이 홍계소원의 위상을 드러내려면 다른 서원과 비교가 돼야지 좀 더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홍계소원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책자 3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홍계소원의 모신 분은 처음에는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십니다. 제가 뭐 오늘 학술회의 자리 이루어하기 때문에 혹 그 선연들의 함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부르는 경우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심한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꼭 그렇더라도 후손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계소원의 주향으로 모신 그 태계 선생은 최초의 서원인 그 백운동 서원입니다만은 최초의 서원은 이 백운동 서원을 분기군수로 재직 시에 사액 서원으로 승격시켰으면 물론이고 이 사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부 그 국가의 공인을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원의 틀을 잡는 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리 서원 설립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치지 않고 태계 선생 당시에 초창기 설립된 서원의 반 정도에는 직간접적으로 태계 선생이 관여하면서 강학이라는 교학을 우선시하면서 또 선연을 봉사한다는 이 두 가지를 겸하는 이런 교학 기관으로서의 서원 기능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당연히 태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의 문인이 집중되어 있던 또 태계 선생이 살아생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도산 서당이 있는 바로 그 예양 땅에 그 도산 서당을 확장시켜서 도산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와 또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예안은 작은 고을이지만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안동은 대도읍으로서 경상도에서 어떤 거 하는 그런 큰 그 도시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그 태계 선생의 뛰어난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안의 도산 서원 건립과 거의 동시에 안동에서는 태계 선생을 모시는 여강서원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여강서원은 호계서원이라고 이렇게 사액을 받게 돼서 우리가 현재는 호계서원, 호계서원 이렇게 부릅니다. 호계서원에 대해서는 일찍이 병호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되었고 그 뒤에도 주로 병호시비와 관련해서 호계서원이 그 연구소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래에는 호계서원 자체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려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이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저 역시 오늘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발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이상의 그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호계서원이 건립되는 과정 그리고 호계서원이 안동 나가서 경상도에서 지닌 지위를 검토함으로써 호계서원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계서원의 그 원인록을 분석을 해서 호계서원의 특징을 고찰하는데 특히 옆에 있는 도산서원 그리고 안동에 또 있는 큰 서원인 병산서원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호계서원의 특징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주로 표가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5쪽에 나오는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강서원이 설립 무렵인 여강서원이 이제 설립될 16세기 당시 경상도 또는 안동부에서 가진 그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 표 1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6세기 당시에는 당연히 그 아까 말했던 그 백운동 서원이 먼저 만들어졌고 소수 서원으로 사액을 받고 그 뒤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을 모시는 서원들이 먼저 세워지는가 아무래도 문묘에 놓으신 분들을 모시는 서원들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런 분들과 인연이 있는 그분들의 고향이라든지 그분들이 머문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이 쭉 먼저 서게 되고 곧이어서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태계 선생을 포함해서 오현이 문묘에 종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는 서원들이 앞서서 먼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16세기에 만들어진 경상도 지역의 서원 현황은 35쪽에 표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안동권에서 쭉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여강서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경주권이고, 그 다음에 상주권, 진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16세기에 경상도에
그 16세기에 서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딱 세워진 서원은 한 25곳 정도 대충 그쯤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간별로 크게 나누면은 안동권과 경주권에 가장 많은 서원이 먼저 세워져서 각각 8곳 정도의 서원이 세워졌고, 진주권에서 6곳, 상주권에서 3곳, 이런 정도의 서원이 16세기에 세워진 서원이고, 호계서원은 바로 이 안동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진관으로서의 그 안동 경상도 진관에서 그 안동 대도호부에 위치한 그런 서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재향 인물이 태계 이황 선생이었다 하는 이런 점에서 그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서원으로 발전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세기에 들어오면은 곳곳에서 서원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경상도 전체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해서 제가 안동권역에 해당되는 서원만 따로 뽑아서 표 2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안동 대도호부의 역시 큰 도읍이기 때문에 17, 18세기 정도의 안동도호부의 제일 서원이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개수 중에 제일 앞에 호계서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영해, 청송, 순흥 이런 쪽에 두 개 내지 세 개, 그리고 작은 그 현 정도에는 한 개, 두 개 정도의 서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세기에도 호계서원이 바로 이 안동권역을 대표하는 그런 서원으로서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로 볼 수가 있고, 실질적인 그 사료에서 그러면 당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료 두 개를 찾았는데요. 그게 38조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호계서원의 책임을 맡고 있던 도유사가 1729년에 기유년에 안동 부사에게 호소하는 문서를 첩정을 올린 것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목적은 호계서원의 자백을 담당하고 있는 이가 안동의 군역에 충정이 되니까 호계서원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처리해 달라 하는 이렇게 부탁하는 글을 안동 부사에게 올린 것이 두 개가 남아 있는데 1729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첩정에는 밑에는 그 기유년 김아무개 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도유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원인록에 1729년 즉 기유년에 도유사가 누군지를 딱 보니까 아, 재산 선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 이분이 재산 김성탁 선생이 도유사로 있을 때 안동 부사에게 올린 첩정이구나 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죠. 그 내용이 김성탁 그 재산 선생이 안동 부사에게 호소를 하는 것을 하면서 호계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밑줄로 제가 끊은 겁니다. 본 서원은 안동부 북학의 으뜸인 곳으로 사체가 존엄하기로는 예안의 도산서원과 더불어 같지만 형세로 말씀드리면 도산서원과 비교해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부사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금 좀 호계서원의 경제적 사정이 별로 안 좋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본 서원의 경우는 다른 학군과 다른 서원들과 일말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좀 특별하게 봐줘야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보낸 또 첩정에는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 있는 본서원은, 즉 홍해서원이죠. 예안에 있는 도산서원보다 채무로 보나 존재감으로 보나 경내에서 국학의 으뜸인데, 이런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한 두 줄 밑에, 그런데 이제 도산서원 및 예안의 도산서원, 그리고 상주의 도남서원. 그래서 상주 권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주의 도남서원이 최고이니까, 비교 상대가 상주의 도남서원. 그 다음에 이제 성주도 목이니까요. 큰 고을이죠. 그래서 성주의 청곡서원에 비하여, 비교 대상이 도산서원, 도남서원, 청곡서원, 어쩜 지역에 있는 서원들을 꼽으면서 형세의 풍요로움이 10분의 5적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동부사께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올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서원이 도산서원이라든지 상주의 도남서원, 또 성주의 청곡서원, 이런 걸 꼽은 걸 봐서 여기에서 이제 호계서원이, 호계서원의 자부심이 언연 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치로 분명히 이 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아주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서를 찾다 보니까 조금 후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시행되고 이렇게 되면서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당연히 안동에서도 의병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병본부가 차려지고 이 의병본부에서는 각 안동 지역에 있는 각 서원 그리고 각 문중에게 그 의병 자금을 할당을 합니다. 물론 이 할당을 했는 것이 그대로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은 이 당시에 가장 안동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은 그거는 거의 실상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배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표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원과 크게 나누면 서원과 문중을 크게 나눠놨는데요. 서원의 기본 서원이라고 이름부터 있으면 기본 단위가 40냥이었습니다. 그 40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기 조금 더 부자 서원일 것 같으면은 2배, 또 4배, 그 다음에 10배, 이렇게 각 서원별로 의연금을 내야 될 액수를 할당을 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동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낸 데가 어디냐면은 호계서원이었습니다. 얼마를 할당해놨냐면은 20배에 해당하는 800냥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 제일 작은 서원, 뭐 도계서원, 도연서원 이런 데 40냥을 했는데 호계서원은 20배인 800냥을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그보다 조금 적은 600냥을 할당받은 데가 삼계서원과 임천서원입니다. 이때는 임천서원이 새롭게 또 복원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 밑으로 쭉 이렇게 서원들 이름이 있고, 안동 향교는 뭐 서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안동 향교에도 자체 많은 그 토지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안동 향교에도 배정액을 배부해 놨는데, 얼마냐면은 안동 향교는 안동 전체를 통괄하는 관악기관 아닙니까? 600냥을 해놨습니다. 그럼 호계서원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800냥. 그러니까 안동 향교가 감당해야 될 액수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호계서원 하나에 이렇게 배정해놨다. 이런 것은 그 당시 호계서원의 경제력의 규모. 경제력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 구성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한 것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자료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1895년이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서원은 대원군에 의해서 호종돼 해철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자산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죠. 그리고 향내에서는 그대로 호계서당이라고 하던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서원도 이 당시쯤에 옥산서원에 보낸 통문 같은 데 보면은 호계서당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이런 건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계서당에서 보낸다, 통문을 보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뒤에 찍은 도장을 보니까 도장은 옛날 쓰던 그냥 호계서원 도장이에요. 네, 그런 식이죠. 네, 그렇게 해서 1895년이지만은 이렇게 서원이 상당한 물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 으뜸에 호계서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문준별로 내는 의연금 액수도 이 호계서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41쪽 하단부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총 안동에 있는 21개면 141개 문준별로 의연금 할당을 해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거죠. 그 안동을 따삭하게 아는 분이 이걸 작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낸 문중이 어디냐면은 하회 풍산유씨 문중과 그 닥실의 그 안동건씨 문중 그리고 수곡의 전주유씨 문중 여기가 천냥씩 제일 많습니다. 천냥. 근데 실제로는 따져보면은, 그, 의성김 씨 문중이 천전과 금괴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전이 800이고, 금괴가 500냥이어가지고, 사실을 합치면은, 의성김 씨가 제일 많죠. 1300냥. 셈이죠. 예. 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고성이 씨라든지, 혹은 해저에 있는 의성김 씨. 이런 문중들이 500냥. 뭐 300냥, 200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상 이런 내용을 일단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원장 성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호계서원에서는 원장이라 칭하지 않고 도유사라고 칭했습니다만 도산서원은 상유사라고 했습니다.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 뒤에는 원장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따로 있지 않으면은 도유사나 상유사가 원장인 셈이죠. 그래서 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원장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계서원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원임록이라고 해서 이런 장부가 남아 있는데 도유사, 제유사, 뭐 부유사 이런 분들의 명단이 쫙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호계서원의 경우에는 호계임록이라고 해서 두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임록 1책은 그 호계서원이 중간에 그 18세기 중엽 정도에 불이 크게 한번 났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많은 서책들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불타고 남은 쪼가리를 겨우 모아가지고 수습한 것이 이 호계임록 1이고요. 여기에는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계임록 2는 나중에 깨끗하게 새로 정서를 한 것입니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1691년부터 1750년까지 그러니까 60년 동안입니다. 60년간 호계서원의 원임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 시기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벽장 안에 호계임록, 임원록 같은 게 있으면
좀 세상에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히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병산서원이나 도산서원의 원인록은 거의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호계서원은 그 이상하게 하여튼 요 60년간, 물론 그 앞선 시간도 조금 있지만은 거기는 빠진 부분이 불타가 조금 많고요. 어쨌든 쭉 연속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691년에서 1750년, 60년 동안에 원장을 어느 분이 했는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로 제가 이제 쭉 나타냈습니다. 이 원임록에는 그 성함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아, 문과를 했으면은 문과 출신이다, 생원진사 출신이다 하면 나오지만, 안 그러면은 그냥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본관이 어딘지, 어디에 거주하셨는지 이런 거를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계서원은 워낙 그 소가나 대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쭉 했습니다. 그 표가 표 4고요. 표 4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6쪽에 그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60년 동안에 원장을 지내신 분이 몇 분이냐면은 65명입니다. 연인원은 더 많은데요. 중임을 했거나 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복했는 걸 빼고 하면은 60년 동안에 65분의 원장이 있었는데, 단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63명이 전부 다 안동인입니다. 안동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명이 대가 급제자였고 38명이 소가 급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씨별 구성을 보면은 어성 김씨가 이제 제일 많아가지고 11명, 전주유씨가 똑같이 11명, 그러니까 어성 김씨와 전주유씨가 가장 많아서 11명입니다. 뭐 다 그리라고 뭐 몰라도 다 짐작은 그래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안동근 씨가 8명, 진성 이씨 5명, 풍산 김 씨 4명, 풍산 유 씨, 재령 이씨 3명, 뭐 이런 순으로 쭉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그 특정 기간, 60년 동안의 상황이기 때문에 호계서원 전체 상황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원장을 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가람 이연일 선생의 문인들입니다. 무려 65명 중에 25명이 가람 이연일 선생의 문인들이었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그 46쪽의 표의 제일 윗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1740년 가을부터 1742년 봄까지는 안동부사가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김상원 서원을 서인의 대표적인 그런 분이시죠. 물론 뭐 안동과도 인연이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김상원 서원을 안동에 세우려고 하다가 회파된 그 사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때 그 호계 서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한 2, 3년 동안 호계서원의 원장을 안동부사가 겸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 원장을 맡으신 분이 양파 선생이죠. 그 유관현 전주유씨 집안의 아주 그 훌륭한 분이죠. 그 유관현 선생이 당시에 그 현직 관료였습니다. 현직 부정자였습니다. 현직 관료가 원장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료가 원장을 하셨지만 다 전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김상원 서원이 해체되는 그 과정에서 호계 서원이 격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아마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러한 식으로 그 원장의 그 경력, 본관, 거주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 호계서원 원장을 지내시고 도산서원 원장을 지내셨는지, 혹은 병산서원 원장도 지내셨는지, 혹은 또 그 거꾸로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했습니다.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의 원장, 즉 아까 분석의 대상이 된 그 60년 동안만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병산서원이 표 5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산서원의 원장 상황이 표 6에, 그 52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분석했는 방식은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 서원을 비교했는 것을 다시 요약을 해서 표7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표7을 자세히 보시면 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7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있습니다. 자, 아까 대상이 됐던 것은 1691년에서 1750년까지 이고 60년간이고요. 제일 왼쪽에 서원 원장의 수는 호계서원은 65명이고 병산서원은 67명이고 도산서원은 60명입니다. 이게 이제 중임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임될 당시의 경력을 호계서원의 경우 대가급제를 하신 분이 22명으로 34%에 해당되고 소가가 38명으로 58%에 해당됩니다. 거의 둘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92%가 대가 아니면 소가의 급제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쯤 돼야지 호계서원 원장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산서원의 경우에는 보면은 대가 9명이고 소가가 1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단서를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 수치만 가지고 호계서원과 병산서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렇게 논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시 호계서원은 퇴계선생도 모시고 있었고 서예선생도 모시고 있었고 학동선생도 모시고 있었고 이 세 분을 모신 서원이고 병산서원은 서예선생만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급으로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호계서원은 당시에 사액서원이었고 병산서원은 이 당시까지는 사액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액서원이냐 미사액서원이냐 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액면 그대로 이렇게 우열을 판명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물론 그 제가 분석한 글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산서원은 대가가 26명이고 소가가 10명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고요. 그 주지를 말씀드리면 호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해당되는 분들이 다 안동뿐입니다. 병산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가 안동뿐입니다. 그런데 도산서원은 보면은 이 시기에 오면은 예안에 계시는 분이 50%, 딱 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예안 바깥쪽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안 바깥쪽에서 모시고 왔는데 바깥쪽 중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안동입니다. 그래서 17명이고 이어서 28%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동에서 모시고 왔다면은 17명이 전부 다 호계서원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예.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거는 도산서원은 왜 그랬냐면은 제가 도산서원 원장을 분석해 보니까 시기별로 이 처음에는 예안 안에서 원장을 선임을 하다가 이제 인재풀에 조금 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명망가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원장을 모셔오는 권력을 조금 넓힙니다. 이렇게 또 한 세기가 지나면은 더 넓힙니다. 이렇게
한 데 비해서 호계서원이나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대도 부가 워낙 급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만으로 원장을 충당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도성실을 보면은 호계서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성김 씨와 전주 유 씨가 각각 11명, 그 다음에 안동근 씨, 진성 이 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병산서원은 짐작하시다시피 풍산 유 씨, 그 다음에 안동근 씨, 풍산 김 씨, 의성김 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산서원의 경우에는 진성 이 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광상김 씨, 그 다음에 안동근 씨. 이런 상황이었다. 요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1691년에서 1750년 사이에 해당되는 분석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호계서원이 안동 나아가서 경상도 지역에서 가지는 그 위상을 우리가 수치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계서원의 건립과 그 위상, 그 원장님들의 이력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학술 발표의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입니다. 연구 발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호계서원의 지식, 문화, 인프라,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 김소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계서원의 지식, 문화, 인프라, 지식의 생산과 보급 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소희입니다. 제목은 지식문화 인프라,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데 향후 이 논문으로 할 때는 지식이라는 용어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 대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서술하는 지금 이 발표문 대부분이 서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적의 생산과 보급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당초에 이제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처음에 이제 큰 포부는 조금 전에 발표하셨었던 이제 강학 자료, 이제 강학이라든가 그리고 서원을 내왕했던 그 문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제 이곳을 입출입했던 분들도 많고 그렇게 읽었던 자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서적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지면에 없는 내용인데요. 좀 이제 편안하게 보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608년에 안동부의 인문지리지라고 할 수 있는 연가지에 수록되어 있는 그 여광서원의 위치와 모습입니다. 옆에 백년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798년에 신증 안동부 여지지에 보이는 이제 사액 이후에 호계서원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데 호계서원으로 변경된 이후 이제 호계서원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동 지도에서도 이제 호계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PPT에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이게 안 보이긴 하네요. 그 조선 지도에서도 역시 호계서원 그 밑에 오로봉이 같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그 역대 지리 관련된 문헌에서 여광서원 그리고 또는 호계서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상에 있어서 호계서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그 16세기 이제 공간상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했다시피 호계서원은 16세기 한국 지성사를 대표하는 퇴계 이황을 주향으로 모시고 있고 그의 제자인 서해 류성룡과 학봉 김성희를 배양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이제 호계서원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앞서 많은 발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병호시비 그리고 이로이란 퇴계학파 그리고 안동유림의 분화와 관련된 정치 사회사적인 분야와 강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강하게 흐름과 변화상을 고찰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호계서원은 1573년에 권오문 등 퇴계 문인들에 의해서 처음 건립 발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74년에 명륜당을 비롯해서 제반 건물이 준공이 되고 서원의 외형적인 체제가 구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5년에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명실공히 안동의 수서원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건립된 이후에 재양과 회악, 그리고 강릉과 유람, 그리고 교정과 간행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다가 1605년 7월 20일 경상도와 강원도에 불어닥친 대홍수로 인해서 여강서원은 위패만 간신히 구한 채로 건물 전체가 소몰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수재로 인해서 잠시나마 철폐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안동부사였던 배감 김늑은 여강서원을 곧바로 중수하기 위해 여러 읍의 부로들과 모의하여 예터에서 수백 보 뒤에 떨어진 곳에 서원을 확장해서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1607년에 여강서원이 중건되자 위판을 봉안하고 이안제를 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612년 월천 조목을 조명하는 문제 그리고 1619년 학봉 서해의 학봉의 그 합향시 위차와 호칭에 관련해서 이제 병호 시기의 대두 그리고 1630년 남치리의 추향논의 등의 복잡한 상황을 거쳐서 1676년에 호계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18세기 초에 가란 이연희를 신원하기 위한 유생들의 소청 활동, 1750년 강당 대화재로 인한 서책의 소실, 1812년 이상종 추향 농의에 의한 병호시비 재연, 1868년 서원 철폐령 따른 임천서원 복설 창의소의 제청, 1895년 단발령에 따른 통문의 발송과 해결 방안의 모색, 1896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회철된 이후에 1896년 안동 의원 의병 지원 등 매 시기마다 굵직굵직하고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동안에 다뤄지지 않았던 그 호계서원의 그 서적 생성과 보급을 중심으로 조금 더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호계서원을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호계서원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조 때 1796년에 전국의 서적 책판 소장처에 대한 목록을 기록해 놓은 누판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호계서원의 책판은 약 두 종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남 향교 가급에 소장되어 있는 그 서책의 소장 현황을 기록한 것에서도 학봉집, 학봉속집, 주서강록 강보, 홍범연이, 대학 10장, 성리차료 등 불과 5-6종의 서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출판 문화사적인 부분에서 큰 위상을 뭐 차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오다 보니까 16세기 이래로 그 호계서원은 그 퇴계 학맥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역할을 했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다 이제 목차에 수록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로만 제가 이제 한정을 해서 보시면 16세기에는 퇴계 저서를 이제 교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면에서 이제 목활자본을 제작하고 보급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합 통로 그리고 퇴계집의 교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임린왜란을 전후로 해서 여광서원 목활자를 제작해서 보급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세기의 학봉집 그리고 서희집의 문집을 생산하고 보급해 왔다는 것을 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학봉집 같은 경우에는 원집, 연보, 속집 등을 지속적으로 1세기 가까이 간행하고 보급해 왔으며 서희집 같은 경우에는 초감본, 합천에서 만든 초감본을 간행할 때 교감을 진행하고 정서본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도함 이제로부터 시작된 게 이제 대산 이상정 그리고 그의 문인들에 의해서 이제 교감이 완성돼서 호계서원에서 간행이 되는데 당시에 이루어진 퇴계항맥을 기반으로 한 집단 지성의 힘이 농축되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합통록의 교정과 이제 초감본의 대본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합통록은 이제 송계 원명 이합통록이라고 하여 퇴계 이항이 송나라부터 명나라에 이르는 400여 년 동안에 560여 명의 학자들의 전기 및 어록을 뽑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에 이제 1575년 안동에서 간행한 초감본, 1년 후인 1576년에 도산서원 초감본, 그리고 1743년에 도산서원 중감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간본들을 보시면 이제 여강서원이나 누강서원, 여강서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성과들로만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제 16세기 이제 미암 유이춘이 쓴 미암 일기를 보면 이미 1573년 당시에 영천에서 출판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576년에 이제 초감본이 간행된 이후인 1576년에 이합통록이 안동에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5년에 이합통록의 교정과 안동 초감본의 대본을 제공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강서원 간본이 안동부 간본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1575년에 소암 권호문이 여강서원에 가서 권호와 머물며 학문을 토론했고 그리고 권호문이 그동안에 필사된 상태로 있던 이합통록을 권문회에게 부탁을 하자 당시 안동부사였던 권문회가 감사에게 간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권호문에게 감사가 이제 권문회에게 지시를 해서 권호문한테 교정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간행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권우가 같이 이제 교정을 했던 권우가 류성룡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그 이합통록 한지를 이제 올려서 보내야 하는데 여강판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강판본은 교정이 미진하고 일찍이 남치리와 잘못된 것을 뽑아낸 것도 많다. 근데 본문을 다 살핀 뒤에 교정해야 하므로 아직 판을 교정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여강서원에서 간행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권덕수라는 인물이 이제 정봉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주에 저전에 있을 때 우연히 노선생의 이합통록을 얻었는데 이 책은 곧 선조께서 여강에 계실 때의 판본이다 라고 해서 여강시 판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동부 판본을 지칭하는지 여강서원 판본을 지칭하는지는 이제 확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느낌적으로는 여강서원에서 간행한 판본을
안동부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나 뭐 이런 느낌 정황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권독수가 앞에 있던 권호문의 그 후손이고 아마도 이제 권 집 선대로 내려오면서 이 여강에 계실 때 판본을 이 집에 소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여강서원 판본이 안동부 판본인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여강소원을 무대로 이학통록의 교감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학통록의 초간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강소원 목활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강소원 목활자로 찍은 대학 대문, 맹자 대문으로 맹자의 이제 대문만을 주석을 삭제한 대로 대문만을 이제 찍어가지고 상하 상관학원 인책으로 이제 출간된 책입니다. 근데 이 대학 대문 맹자 대문 권말에 만력 28년 경자 1600년에 취 여강서원 활자 여강서원 활자를 얻어서 인출 우 계림부 경주부에서 인출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강서원에서도 이 활자는 여강서원 활자가 분명한데 여강서원에서 이 활자로 똑같은 맹자 대문을 유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강서원 활자가 있었다. 목활자가 있었다. 그리고 여강서원 목활자가 이 중요한 이유는 또 이제 전란을 이 책 자체가 이제 전란 이후에 이제 지역의 이제 모든 책들이 이제 전소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독서층의 수요를 고려해서 그 일신대 서적을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한국 목활자 인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임진왜란 이전 그 목활자 인쇄와 관련해서 1558년에 그 오산서원에서 오산지라는 것을 인동현가 류은용이 인출을 한다는 이런 사실과 그리고 퇴계 이황의 제자였던 황준량이 1561년에 인고서원에서 목활자를 목활자본 회암서 조료를 간행을 하고 이 회암서 조료는 다시 1565년에 류중영이 해주에서 또 목활자로 간행을 합니다. 류은용은 이제 류성룡의 형이고 그 다음에 류중영은 또 류성룡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이제 여강서원을 출입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이셨던 그 류성룡을 통해서 여강서원에서 같이 고유했던 권호문, 뭐 김성일, 김복일, 김원기, 김극일, 이한도, 권문의 구봉룡 등 이들에게 여강서원 활자의 존재는 익히 알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강서원에서 어떤 목활자가 이 목활자로 어떤 책을 찍어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그 간행 제작되었던 다른 서원 활자들과 함께 16세기 중후반경에 퇴계양맥을 계승한 문인들이 그 중첩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인쇄 출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퇴계집의 교정과 목활자본 인출을 시도했다라는 점입니다. 퇴계 선생 문집은 이제 서관이 중심이 된 문집으로 그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교정이 됩니다. 그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의 종류로서 총 이제 다섯 개의 사본을 이제 중요한 사본으로 들고 있는데요. 여강서원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중본 퇴계 선생님 중교본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교정자가 이제 김성일, 이제 앞에 지면산에서는 이게 류성룡 선생님이라고 쓰셨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류성룡으로 고쳐서 수정해서 다시 이제 논문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과 류성룡의 교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우성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정이 됩니다. 그 시기는 이제 1587년에서 1580년 시기가 잘못됩니다. 1587년에서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1588년 거쳐서 1589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퇴계집 교정을 할 때 이 교정과 관련해서 그 앞에 이제 조목과 김기가 퇴계 선생 정본집을 이제 정본을 작성할 때 이제 참여했던 북의 김기의 기록입니다. 북의 김기가 여강서원 사림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간행이 지체되고 병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처 간행하지 못한 채로 보관해 왔는데 간행할 마음으로 각 서원에 전사를 요구하자 당시 소수서원과 이산서원에서는 전사를 이미 끝마쳤지만 여강서원에서는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강서원에 빨리 전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이제 목활자본에 대한 인출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1589년에 그 정교본의 그 교정을 담당했던 우성전이 중교본의 교정을 담당했던 우성전이 그 다시 한번 한 차례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여강서원에서 목활자로 이제 조목이 이 책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임진왜란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여강서원의 목활자의 존재가 이 기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증명 입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 문집 교정은 갈등으로 인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초간본을 급하게 인쇄하였으며 문집 작업이 퇴계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파 간의 분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자들이 이황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돌아가는 당시 조선의 정계 및 지성의 움직임 그리고 그 중심에선 이황의 모습, 대학자 이황의 모습을 돋보이게 그려내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자 그 시대 독자층의 소유에 적절히 대응해 갔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여강서원에서 이루어진 퇴계집의 교정은 학봉과 서예 학봉을 비롯한 이황의 제자들이 교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고 그리고 퇴계학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서 목활자 인행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17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학봉집 그리고 서예집이 간행이 됩니다. 학봉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네 차례 간행이 되는데요. 1647년에 초간본이 간행이 되고 1726년에는 연보만이 간행이 됩니다. 1782년에는 속집이 간행이 되고 1851년에는 이제 임고서원에서 중간이 됩니다. 초간본 같은 경우에는 1649년에 이제 그 당시 여강서원 산장 일단 원장이었던 이홍조와 그 선생의 그 김수일 선생의 장손이었던 표은 김시추 등이 이제 협력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돈의 여름의 수령 사림들이 그 간역 비용을 도와서 몇 달 만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행하기 앞서 이미 1614년에 인제 최연이 여강서원을 방문을 해서 그 유고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2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보만을 별도로 간행을 했는데요. 이 연보를 이제 간행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도화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연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공업과 행실이 증빙을 할 수가 없다. 당시 거짓으로 침해하는 완급한 말들이 돌고 있는데 이를 뭐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여 그 연보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보 새로 인출한 연보를 그 제자였던 황후관에게 이제 읽도록 독려하면서 이러한 연보를 보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자의 속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산 이상정이 이 부분에 이제 관여를 하게 있어서 학봉 그리고 도화미제 대산 이상정이 이런 사업들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봉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이제 중요한 게 일본의 통신사로 갔을 때 기록했던 기록인 이제 해사록이라든가 조선국 연역고의 풍속고의 같은 경우가 그 이런 학봉의 강직하고 충의로운 절개를 드높이기 위한 자료이자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 기록된 대명 일통제 잘못 기록된 그런 기록들을 왜곡된 기록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 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1647년에 이제 여강서원에서 초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네, 학봉집. 그리고 이거는 1851년에 임고서원에서 중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782년에 이제 속집만 이제 가능한 건데, 뒤에 간기가 이렇게 호계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봉집 같은 경우는 1614년에 처음에 학봉의 유고를 수집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돼서 1847년에 수은 이홍조와 표은 김시원의 간행이 논의되었고, 1647년에 여강서원을 비롯해서 도내 수령과 지역 사림들이 모두 협조하여 몇 달 만에 간행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1726년에는 이재의 주도로 선대의 잘못된 부분을 그런 의론들을 변증하고 선현을 현차하기 위해서 연구를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에 이상정이 그 학봉가의 후손이었던 진사 김주원과 김용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편찬에 힘입어서 교감하여 1782년에 호계서원에서 속집을 간행하게 됩니다. 서희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세 차례 간행이 되는데요. 초간본이 1633년에 간행되는데 이게 경상도 합천에서 그의 아들인 당시 합천 현감을 냈던 류진에 의해서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간본과 초간본 간행을 위해서 정서본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석 2존의 문집에 보면 그 류진하고 주고받은 세 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여강서원이 서희집 간행에 앞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집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준이 문집 교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해당 교정이 완료되는 대로 여강서원으로 교정본을 보내서 정사하도록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강서원에 이미 몇 권을 정사했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 합천에 보내서 간행을 하지 않는지 그 연유도 아울러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집을 간행해야 하는데 여강서원의 정사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라는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강서원 합천의 간행을 위해서 정사하여 그 대본을 제공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합봉집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초간본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중간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거는 이제 목할자로 된 건데 이게 이제 목할자 교정본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거 지금 저희가 이제 삼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별도의 새로운 그 별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뒤에 가시면 위에 이렇게 교정하라는 이 교정의 교정사항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집 같은 경우가 혹시 뭐 초간본을 간행할 때 좀 이제 여강서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봅니다. 그 끝으로 18세기에 이제 주서 강록 간보 를 이제 생산하고 보급한 것입니다. 주서강록 간보는 1713년에 미라미제가 57세가 되던 해 봄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5년에 호계서원에서 무려 한 70여 년 만에 이제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기에 이제 되게 주축이 되었던 분이 바로 이제 외손이었던 이재 외손이었던 이제 대산 이상정입니다. 그 이상정과 그리고 학봉계 학맥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대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교감을 하고 간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간보의 교정은 1743년에 처음 시작됐던 것으로 보이고 1767년까지 무려 2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교감 같은 경우에는 교감의 방식을 보면 보통 이제 회화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편지로 서로 왕래하면서 굉장히 꼼꼼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65년에 서 남현 문회로 후라는
이 글에 그동안에 이제 간보를 편찬했던 목적, 그리고 이 간보 교감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교감에 관한 전말들이 이 글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감이 일단락되고 1778년에 이제 간행이 처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간행과 관련해서는 주서강록 간보 인행시 일기라고 하여 그 간행 관련된 전말 그리고 그 간행 과정을 남긴 이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님이 일찍이 그 남건희 선생님에 의해서 모두 이제 연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이 이제 이미 간혁이 1785년에 이제 간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86년에 이미 다 인출이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끝나고 이상정 사망한 1788년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제 아들에 의해서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계서원에서 간행한 주서강록 간보에 그 간기가 이제 두 종이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간기로 나오고 있고 좀 특이하게 이런 호계서원에서 간행한 전혀 다른 간기가 아주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간행이 이 당시 다시 간행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보의 보급 같은 경우에는 책이 어떻게 누가 이 책을 열람했느냐 누가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열람과 관련해 가지고 1745년에 대산이 자신의 문인이자 재종대였던 이몽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이 있고 새로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전에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옛사람들이 벗들과 강론하는 즐거움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몽정에게 이 책을 독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761년에는 자신의 문인이었던 천사 김종덕하고 그 경제의 김종경에게 그 주자서 저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서강록 간보를 봐야 한다라고 이 간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서강록 간보가 지금 현재 누가 소장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보급이 됐을까라고 이제 보면 요 책이 이제 개당 유주목의 장서가 찍혀 있는 책입니다. 이제 여기가 유주목인 위에가 한국거사라고 인장이 찍혀 있는데 류주목은 유성룡의 후손으로 유심춘 유후조 유주목으로 유성룡의 학통을 입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치양 이순인 그 다음에 긍재 그 다음에 여기가 후계서당이라고 해서 이제 서당에서 이제 활용했던 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후계 이순은 이양의 부세손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전적 조합목록 시스템이나 이런 데 부분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특이한 게 한국국학진흥원의 기증기탁자 목록을 이렇게 딱 쳐보면 무려 60개 처에서 이 책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사본으로도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됐고 근데 목판본 같은 경우에는 46개 처인데 한산희 씨 대산종과 의성김 씨 재산종대 진성희 씨 주천종파 그 다음에 백불암종종 품산유지 서해파문중 전주의식 근안고택 등 그 학맥에 상관없이 영남 지역 가문을 중심으로 이 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끝으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맺은 말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호계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을 토대로 시기별로 어떤 서적이 생산되고 그 서적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한 것입니다. 그 걸과 서원이 창건되어 16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여강서원은 퇴계저서인 이학폭록과 퇴계집이 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정 단계의 교정을 진행하거나 간본 제작을 위한 대본을 제공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제작된 여강서원 목활자는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져 왔을 뿐 이 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세기 중후반경에 퇴계 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의 중첩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쇄출판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인 의의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퇴계집을 교정하고 이후 목활자본으로 인출을 시도했다는 기록은 경주부로 이관된 여강서 목활자본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7세기 학본과 서해 문집이 생산되고 보급되는데 학본집은 1614년경에 유고의 수습이 차츰 진행하기 시작하여 1647년 여강서원 원장과 학본가의 종손 및 지역민과 관의 협조를 얻어 초관되며 학본의 한맥을 전수한 이재와 이상정에 이르러 각기 연보와 속집이 간행됩니다. 학본집의 간행에 앞서서 1633년에 합천에서 서해집이 초관되는데 여강서원은 바로 이 합천 초간본을 위한 정서본을 작성할 정도로 상당한 입지를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해집의 간행에 앞서서 18세기에 이재가 편찬한 주서강록강본은 사후에 그의 문인이자 외손인 위상정의 주도하에 1743년에서 1767년까지 무려 20여 년이 넘는 교정을 거쳐서 1785년에서야 간행됩니다. 교감은 이상정을 비롯해서 김낙행, 권정택, 김익명, 이광정, 이송수 등이 주축이 되어 회화 또는 평지 왕래 방식을 활용해서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전본의 소장처는 한산시 대산종가를 비롯해서 풍산유시 서해파 문중에 이르기까지 학본과 서해의 학맥을 넘어서 영남지역 가문을 중심으로 균형있게 서적이 보급됐습니다. 이처럼 16세기 퇴계의 저서를 중심으로 서적이 생산 보급되다가 17세기 초에 서해지 간행을 위한 여광서원의 협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는 학봉, 장영관, 이형일, 이제 이상적으로 이어지는 학봉계열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선대의 업적을 추승하고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적이 간행 보급되었습니다. 옥외서원은 1605년에 대홍수, 1750년에 대화조로 인해서 소장하고 있던 서적이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특히 1750년의 경우 옥외서원은 안동구의 으뜸 학사이자 영남 유화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이곳에 소장했던 서적은 과거 선배들이 마련했던 것과 관찰사가 인출해 보내온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서의 주체는 사서 육경은 물론 역사서와 백시 등 노선생의 문집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않은 서적이 없었고 그 수량은 거의 백천만 권이 이제 정확히 어떤 수량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750년 겨울의 화재는 그 많은 서적들을 모두 다 전소시켰고 그래서 다시 장서를 구축하기 위해 판본을 가지고 있는 도내서원에 통문을 보내 약간지를 구하고자 했으나 가지고 있던 서적의 만분의 일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가명이 있는 경사자지 판본을 가명에 경사자지 판본을 힘써서 인출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관찰사에게 정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장서를 거의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후 얼마나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알 길은 없지만 향후 이 글을 단초로 여강서원, 후계서원에서 이루어진 지식문화 인프라를 구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옥외서원은 안동과 이안 일대의 중심서원이었다. 그럼 중심서원에서는 뭐 했냐? 강학하고 이렇게 책 인출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강학 뭐냐? 세미나하고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듣고 계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 길 오셨는데 뭔가 새로운 치도 좀 익히고 뭐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좀 돌이켜보면은 이 고대의 그 잉여 자원들은 주로 종교적 시설물이나 권력을 과시하는 데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같은 것도 그렇고 진시황릉을 보면 그렇고 우리 조선에서는 또 이제 신라시대 때 황용사 구청탑 어마어마한 재원을 거기다 쏟아부었죠.
지금 현대 들어오면은 이 하여튼 잉여 자원들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다 쓰입니다. 지금 뭐 유명한 영화 하나 뜨거나 하면 1000억은 기본이고 5000억 뭐 이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어떨 때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원들이 좀 더 이제 생산이나 분배나 뭐 사람들의 생명, 생업에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요리가 하고 있듯이 문화적인 사업에 좀 투자가 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세상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잉여 자원 중에 일부가 우리의 과거를 다시금 회상하고 인문을 갖다가 진작시키는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령 뭐 호계소원을 새로 짓고 한 것도 거의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어쩌고 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유산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 한 흐름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호계소원이 그럼 이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여러 지금 선생님들이 좀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의견들이나 보충, 또다음 새로운 제안들을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니까 자세히 듣고 새겨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요. 지금 연구원, 한국중앙연구원의 권호영 교수께서 먼저 논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학술대에 많은 그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아마 호계소원이 굉장히 지금 그 이 뭐랄까 새로 복원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얘기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관심도 있었을 테고 예, 그것보다도 사실 이 김학수 회장께서 그 토론을 부탁할 때는 아까 우인승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 학술 모임으로 아주 뭐랄까 그런 이제 발표와 토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우리 학봉 종선께서 오시고 서예 종선께서 오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경향각계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예, 저도 고향이 안동이고 해서 어려서부터 호계소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예, 1999년인가 그때 그 성균관 대학에서 그 학술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안동유림의 학매에 대해서 할 때 진성희 씨, 또 의성님 씨, 봉산유 씨 학명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있고 그때 병호 씨가 약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론자로 그때 유탁일 교수님 오셔서 토론도 해주시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연구가 된 것을 알고 또 오늘 또 와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정태영 교수님 발표 듣고 새로운 얘기를 또 많이 듣고 했습니다. 예, 제 그 토론문은 그 28쪽에 있습니다. 주로 토론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인수 교수님 그 논문이나 우리 김소희 교수님 논문을 미리 제가 읽었더라면 그 토론문을 더 요령있게 작성할 수 있었는데 두 분 발표는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들어서 예,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정재훈 교수님은 조선 후기에 호계소원에서 이루어진 강회 등의 강학 활동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호계소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의 실제를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이 개별 서원의 학문 경향 혹은 독자적인 학풍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실제 강학이나 강회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했습니다. 예, 호계소원 강학의 실상을 밝힌 정 교수님 발표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이 오늘 연구가 뭐 시작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앞으로 호계소원의 강학과 학풍을 검토하자면 우선 주향인 퇴계와 또 배향이 머린 학동 서예의 학문적 사상적 특성이라든가 역사의식 등에 대한 얼마간의 예외에서
이런 과학과 학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듣고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완 서술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계 서원은 안동을 대표한 서원으로 퇴계 서예의 학동을 모신 서원입니다만 17세기 초에 서예와 학동의 배향 위치를 정할 때는 서예의 고지인 그 우벅이 주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뒤 호계 서원에서의 과학과 주도는 특히 18, 19세기에는 학동의 학통을 위한 학자들이 주도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조선 후기 호계서원 임원의 경우 퇴계, 학동, 서예 등의 후손의 뭐 비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지 아마 어느 정도 우인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원장이 어느 집안, 어느 마을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여러 어르신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연구에 의해서 그런 비율 같은 게 아마 드러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고개 임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도요사 등에 올려 있었는데 김은기, 유일제, 광산 김씨로 알고 있고 또 김수일, 귀봉 김수일 아마 그 청계 선생님 그 둘째 아들입니까? 시작을 해서 뭐 그 후 유성화, 이 서예생 5대 종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동해 이협, 뭐 고성의 이시한, 재산, 한벽당, 호화, 미람, 뭐 용화, 또 이런 이제 옥천, 뭐 창설, 이런 이제 고재, 양파, 또 뭐예요, 강좌, 와계, 이런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17, 18세기는 개인 위주의 그런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학 활동이 지금 쭉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장들의 그 학문 성향, 문집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그 호계서의 과학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17, 18세기 호계서의 운영 주도 세력의 길한 관계 또 학동계가 점차 과학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해명이 어느 정도 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동계가 호계서원을 주도해 나간다면 이 학동과 그 후학들의 학통의식 때문인지 혼반 때문인지 호계서원의 청김수류가 모여서 안동의 동부에 위치해 지리적 유리함 때문인지 그런 것들이 약간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로 퇴계서의 학동의 학통과 출사 등이 강학의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학동도 연구해보고 또 서예도 연구해봤습니다. 그 연구해본 바는 학동과 서예가 둘 다 퇴계 문화의 동물이지만 학통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전 교수도 지적했듯이 조선 후기 호계서는 서예계가 아닌 학동, 가랑이랑 대산의 후학의 학문적 성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 교수는 심경강을 특히 주목해가지고 강조하여 퇴계 학동으로 이어지는 학풍의 계승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도 심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주자서 전료 퇴계학 하면 역시 심경 부주와 이 주자서 전료고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성악 십도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성악 십도도 성악 중에서 심통 성정도가 제일 중요하듯이 어쨌든 이 심경과 주사서 전료 그래서 이 주사서 전료의 주석서인 미람 이재의 주석 항록 간부가 이 호계서에서 간행된 사실은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호계서의 학통 이것을 얘기하자면 뭐 이에 대한 보완 서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주자, 퇴계, 학풍으로 이어지는 박양의 양지의 학풍이 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서예 학풍하고 약간 저는 다르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퇴계학의 삼명수거든요. 이 월천조목, 학풍, 서예 이 두 분을 월천, 학풍, 서예를 삼명수로 하는데 다 세 분 다 성향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풍과 월천은 좀 더 친한성이 있고 또 이 학본 다 두 분하고 친한데 이 월천과 서예는 약간 좀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1538년 학봉이 태어나던 해에
이월천 이미 개개문화 입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차도 많고 또 이 출사 그런 경위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호계성이 학보기가 주도했다면 그 학풍을 호계성 학풍을 깊어리 한다면 아마 그 이 박약양지 학풍 이 태계가 학봉에게 써준 변명의 마지막 구절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이 심경에 더하여 이 주다서절요 그의 주석서인 주석강록 간부에 대한 이런 강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호계에서 온 강학 활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 교수님은 강미에서 대학 중용 근사록 심경 태극도서를 서명 등 다양한 서적이 강조되었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 심경의 비중이 높았다고 하면서 이는 심하게 기반한 성리학의 학설을 고집하기는 힘든 현실에서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19세기에 예, 지금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 서학이 들어오고 새로운 그런 이제 뭐랄까 이 조류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심하게 강론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아 그런 이제 지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루어진 호계서원의 심경 강학과, 예, 뭐 대학 강학을 했죠. 고산정사, 그 대산을 모신 고산정사의 옥산강의, 주자의 옥산강의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인의예지를 논한 거거든요. 예, 그런 이 작품들의 강학 활동을 통해 볼 때, 당시 학자들이 학습한 경, 심경의 키워드가 경이고, 대학의 키워드가 경이잖아요. 거견, 공리, 치리, 역행, 바로 지행의 쌍수 이것에 대한 학습 강학을 통해서 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옥상강의 인이 예지에 대한 이런 등의 사상적 내용들이 19세기 중엽 이후에 영남의 위정척사운동 만인소운동 그리고 의병운동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독립운동 이런 것들의 사상적 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역사적 의미 시대적 의의가 있다고 보아 좀 더 적극적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그러면 다음 이수환 영남대 교수님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 이수환입니다. 저는 뭐 토론을 미처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백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수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 토론은 그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오늘 그 우수생님 발표는 기본적으로 그 호계선 원위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선생님은 논지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읽으면서 느낀 점 또 궁금한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그 호계선의 위상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발표문에는 그 한발 의병대의 의연금 모집 현황 또 원장의 어떤 성분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호계선 위상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발표문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더라도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언급해 주신다면 호계선의 위상을 좀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건립 과정에서 안동지역 태계 문인 중에서 어떠한 인물이 관여했는지 또 무엇보다도 사회과정에서 태계 한판에서 어떠한 그 위상을 가진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논지 전개할 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잘 아시다시피 호계서원은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펼친 서원입니다. 이럴 때면은 대원군 서원사후 해체 당시에 도회를 개최하고 또 반대 유서를 주도한 것이 바로 호계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찾아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그 오늘 그 우선 발표에서 호계소원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한 20, 30년 전에 병산소원 관련해서 병산소원 그 충효당의 영무관에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병산소원 소장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1647년부터 1668년까지 17세기 중반이죠. 있는데 그 전성기 그 당시에는 제가 호계소원 원장안을 최근에 이건 발견된 거니까 그것도 몰랐고 병산소원 그 원임하고 비교해 보니까 병산소원 원임하고는 맞지 않았고 그 내용상으로 보니까 이게 아마 호계소원일 가능성이 크다 막 그런 판단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전역이 전장기는 일종의 소원의 어떤 그 수입 지출 이른바 경비장부격인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는 뭐 전담, 뭐 물품 내역 이런 것들이 갖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호계소원의 어떤 경제적 기반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1896년에 안동 창의소에서 책정한 소원 사업을 의연금 활동액을 통해서 호계소원의 위상을 설명한 대목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그 호계소원은 그 백년사 후기에 설립된 만큼 아마 사찰의 경제적 기반을 흡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산소원 창건 당시 전답기부 또 앞서 언급한 전역이 또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여강성 건립 당시의 원저의 속촌으로서 그 촌을 마을을 한두 개의 속촌으로 이렇게 보유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그 권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그 호계소원의 1920년에 그 서해 선생과 호계선 그니까 학봉 선생을 배양할 때, 당시에 그 안동 내에서 이게 그 선생은 이미 병산소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업에 두 소원에 보완하는 게 가능한가? 아니면은 그 한 소원에만, 이런, 한 업에서는 한 소원에만 보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주자의 예에 따라서 그 한 업에 그 두 개 소원에도 보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서해 선생은 위판을 병산소원에도 두고 그다음에 또 그 호계소원에도 위판을 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학봉 선생은 그 당시에 상덕사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덕사가 있었는데 여강소원에 배양이 되면서 상덕사의 위패를 여강소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상덕사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 로비, 또 뭐라고, 서책, 이런 것들을 다 여강소원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연가지 초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뒤에 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학봉 선생 쪽에서 더 이 호계소에 집착하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선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선님께서 뭐 그 이전에도 소원 관련 논문도 몇 번 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원 연구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혹시 뭐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수환 선생님 논평에 대해서 우리 저기 우인수 선생님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큰소리 약간 바꿔볼까요? 예,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수환 교수는 이 서원학회 바로 직전 회장을 지내실 정도로 그런 위상을 가지신 분이고 또 평생을 서원 연구에 매진한 분이기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뭐 주전공은 조선시대 정치사인데 뭐 서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것은 요 근래 뭐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 합당한 말이고 또 제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로 지적하신 그 건립 과정에서 퇴계 문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사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분들이 관여를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제 논문에서도 인용을 하더라도 조금 넣으면 좀 더 친절한 논문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즉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특히 그 병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전역이인데요. 이게 물론 고문서 집성 20에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64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친 재산을 이제 회장단이 인수인계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재산이 정확하게 어떤 재산이 얼마 정도 있고 한 것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전역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수환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16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병산서원의 원장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역이가 병산서원에 있지만 병산서원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병산서원은 원장 안이 전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산서원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서원의 것이냐? 물론 그 도유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래서 도유사라고 했으니까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상유사라고 했고 호계서원은 도유사라고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호계서원의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호계서원을 연구하는 데 넣기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문에 굳이 넣는다면 본문에는 넣긴 좀 그렇고 좀 각주나 이런 데 좀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해 주신 말씀은 거의 제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경제 기반을 흡수했다는 거 내지는 뭐 도산서원 창건시에 전답을 기부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수환 교수하고 대구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승용차를 타고 내려갈 때도 한 3시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금 뭐 짧은 이 시간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다 또 조사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수환 교수 머릿속에 들은 걸 좀 빌려가지고 최대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저한테 서원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라 했지만 그건 뭐 서원학계 분들이 잘 하실 거고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나마도 그래도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원의 자료가 상당수가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제가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돼 있지만은 아직까지 돼 있지 않은 그 서원이나 서원 관계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서원이나 문중이나 혹은 또 기타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자화하고 해제를 하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상에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대로 다 나오고 원문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일부가 옥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수환 교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있는 그 한국자조센터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 안에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나마도 여기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남아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래서 그런 기본 자료들이 연구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 연구에 뛰어들 수 있을 거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겸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연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정정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권호영 교수님께서는 조선 후기 사상사 연구의 그 대가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사실은 조선 후기 전체의 그 뭐 학풍이랄까 강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질문을 저에게 이제 던져주셨고 또 보완해 할 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후계선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기에 이제 모셔진 최계 선생이라든가 서예 선생, 학봉 선생에게 그 학문적인 경향이 얼마나 그게 반영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문화라든가 그 학풍이 이제 반영되는 측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서원에서의 그 역할이 초기 송나라 때 이제 주자와 육산상을 아우서원에서 이제 만나서 그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시로 남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아우 논쟁이 있는데 이제 성리학의 어떤 핵심적인 그 시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남기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이제 이 시기, 후계선도 비교적 초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런 초기였고, 그래서 이때 그 중국의 경우처럼 이렇게 극적인 어떤 사상적인 토론이 이때 치열하게 처음부터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 초기선 연구에서 그 중요한 초석을 놓으신 정만 선생님도 이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선생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우리 경우에는 초기에 그것을 중국은 산장이라든가 원장 또는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거나 아까 같은 형태의 그 중요한 토론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 초기 서원의 경우는 그렇게 큰 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뭐 많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그 자유로운 토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세기나 17세기의 경우에는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가 공부해온 것을 가지고 와서 매월 초에 하는 그런 강의라는 형태는 띄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정도의 그 공부가 아마 주로 이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깊이 있는 내용의 토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그것이 하나의 학풍이 된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16세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계의 제자들, 바로 이제 직접 제자에 해당되는 원천 선생이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한 세 분 정도의 학문적인 경향이 다른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서원에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료상으로는 사실은 조금 충분히 보이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그 자료로 보여주는 지점들은 그런 것들이 학풍이 이제 형성되는 부분들은 충분하지 않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학파의 형성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계학파, 이제 그 퇴계학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런 이제 사실은 그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을 뭐 충분히 공부를 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퇴계학의 그 조금 퇴계학파의 원인들이 좀 더 서원을 포함하여서 더 이렇게 퇴계학파라고 하는 학문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보통 통상 얘기하기는 이제 가람위원회 단계, 가람 선생님 그런 정도까지 갔을 때 더 퇴계학의 성격이 더 이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흐름하고도,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아까하고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문제에서 호기 임동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임원들에 대한 분석은 이제 우인 선생님께서도 이제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알려진 연구라든가 우인 선생님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호기 임동에서는 이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한 14분 정도가 이제 원장하셨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는 64분에서 총 78분의 원장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그 문인 가문 중심으로 원장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유성균, 김성일 두 분의 합향이 또 되고, 남치리 경우는 또 취향이 실패하면서 주로 이 사회계나 학문계에서 원장을 많이 배출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의 원장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가람 이현희 선생의 그 문의라든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들은 이제 그 가람의 실현 운동과 또 학동서원 회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홍계서원이 바로 그 지역 여론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점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 선생님도 이제 그 지적을 하셨지만, 홍계서원 원장을 해야 다른 서원의 원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바로 안동에서의 홍계서원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 이제 강학의 그 내용 학풍과 관련된 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자서 저료의 문제인데, 이 주자서의 저료와 관련된 주자 강록 간보가 1785년에 중간된 거는 아까 이제 서지적으로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이황 선생이 이제 주자서 저료를 나중에 그것을 강의한 내용을 이제 간제 이덕훈 선생이 이제 주자서 저료 강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또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을 다시 주석하고 보완한 책이 바로 그 주서 강록 간보입니다. 이 과정, 이 보완 작업 역시 그 이제 그 사후에 후손들과 이상정, 이광정 형제, 그리고 김낙행, 김익명 등 밀암 그 문인들의 학자에 의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속된 형태가 바로 정중기라는 분에 의해서 주자서 저료 집회로 보완이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우암 송시열 그 계에서 주자대전 차이가 함께 이제 이런 것들도 참조한 그런 것도 이제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서 강동 강보의 가능에서는 기호학파의 성과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심학이 영남 학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 발표의 요지는 이제 16세기의 경우에 시대성과 실천성을 겸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19세기 좀 오면은 사실은 실선성이라는 면에서는 심학의 그 경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데, 과연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심학이 가지고 있는 측면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경인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의에 관한 문제는 보편성을 열어가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하기 가능성이 있는데, 심학은 바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데하고 비교 보면은 좀 보수적인 측면으로 좀 작동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아마 대답이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원영 교수님께서 김소희 교수의 지식문화 인프라 쪽을 포인트로 두고 다른 하신 말씀 못해서 지금 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김소희 교수님의 논문은 거의 완벽하고 쓰기 어려운 찾을 수 없는 자료까지 다 찾아서 쓴 그 공로만 생각해도 한마디 그 이 보편을 평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매우 학계에 그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거기 제가 그 토론문에 적어놓은 몇 개 오자 뭐 이런 거를 다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만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쓰셨고, 제가 들으니까 최근에 또 김소희 박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임용이 되셔서 연구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매우 축하를 드립니다. 그 세상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저를 제외하고 어쩌면 우리 저 한현조 박사도 저하고 좀 비슷한 쪽 빠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서원 문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 교수님 아니잖아요. 우리 저 나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들 참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평상시에 거절을 하려고 하다가 평상시에 제가 꼭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일부러 나온 김학수 교수님도 양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서울에 대해서 정말 전혀 모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말로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도선서원 전교당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문 바로 왼쪽에 북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북은 다른 서원은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이 북은 뭐냐면 여러분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염류라는 사람이 공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얘들아 저놈을 북을 치면서 공격해도 좋다, 명고히 공지해도 좋다. 그런데 이 염류가 자기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도 훌륭한 제자를 더욱더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그 북은 뭐냐면 적을 찔러 죽이러 나갈 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치는 것이 북입니다. 전쟁에 쓰던 거예요. 도망갈 때는 징을 울립니다. 공격할 때는 북을 울리고요. 그런데 그걸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서원에 출입할 수 없는
좀 뭐 심판하는 놈들은 오면, 혹은 유학에 관해 벌을 벌받을 짓을 한 놈들이 있으면 복을 몇 번 불리고 이름을 얘기하면 다시는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런 중요한 상징서를 가진 복이 울리지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제 그 북의 북소리 대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 울려서 출입을 금지당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대강 여러분께서는 짐작을 하실 겁니다. 우선 제가 미리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안동분, 대구분, 뭐 이렇게 우리 영남에서 특히 안동에 있는 여러 서원과 관계되는 분들이만 오신 줄 알았는데, 아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다산 종선이신 정호영 선생도 와 계시고, 저희 지금 저 중간에 바로 계시네요. 다산 선생의 종선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원학회 회원님들도 몇 분 와 계시고, 그래서 아, 여기가 바로 오늘 서원학회 회의였지, 이게 생각이 나고 큰 실수를 했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서원학회 회원님들께서는 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호계성 문제에 관해서 안 들으셔도, 들으셨어도 잘 해결되고 원만한 어떤 상황이 생기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해서 죄송스럽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께서는 오늘 특히 안동이나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잔치, 큰 잔치가 있었다고 왔는데, 밥상에 그 기름이 흐르는 2000살로 지은 밥만 있고 반찬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호계성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실에 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 반찬이 전혀 없는 밥을 잡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 이 호계성 문제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신창이는 온몸에 상처투성이 것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고 있고, 특히 거기 모세진 선전들은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끝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아셨지만 호계서원이라는 서원이 지금은 얼마 전에 거의 없어졌다가 강당만 있다가 이 도에서 국비로 다시 중건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 서원이 과연 어떤 위상을 가진 서원이고 어떤 중요한 수청을 하셨는지 전혀 거의 모르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안동을 완전히 대표하는 서울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문화의 수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예, 핵심의 한 축이 되는 곳이 바로 호계서원인데, 호계서원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성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김소희 교수가 PPT를 했을 때 거기 보면 이 호계서원 위치가 바로 옆에 오르봉이 있고 여산이 있고 오르봉이 있는데 희미하게 보이죠. 그건 다 뒤에 지은 이름들이고, 물론 그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 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강서성, 중국 강서성에 있는 곳인데 바로 여산이죠. 거기에 바로 이 남당 시절에 이발이라는 분이, 예, 형제가 공부를 하셨고, 그 뒤에 그 후손들이 기념을 해서 서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백록동 서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우리나라는 그 이 소서원 이전에 소서원 이전의 이름이 이 백록동 서원과 비슷하게 백운동 서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연관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중요한 그 이 산 이름이나 강, 여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여산이고,
그 아래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른바 서원에서는, 예, 백록동 서원에는 뒤에 주자께서 중창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면 주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 상황이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혹에서원에 얽힌 이 여강, 그 여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혹이라는 것은 바로 여강에 그 여강서 그 이 백록동 서원 앞에 흐르는 그 이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그래 여산의 남녹에 이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이 바로 독림사입니다 여러분. 독림사에 그 당시 최고의 선성인 중국 전체가 그 존경하는 혜원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웃에 살던 도현명 그리고 혜원이 불교라면 이 도현명은 유교를 대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도사였던 육수정 이 세 사람이 이 그러니까 이 혜원이 있는 독림사로 이 도현명과 육수정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너무 즐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 교가 다 달라서 도교, 불교, 유교가 다 다른데 너무나 그 이 얘기가 화합이 되고 얘기가 잘 돼서 이 혜원이 호계를 영문이 건너지 않겠다고 밖으로 나가지 산문을 나가지 않겠다고 일생을 이 서약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고 하니까 배웅을 하러 나가다가 호계를 건너게 됐다. 그러더니 그 지키던 호랑이가 울고 아 내가 호랑 호계를 건넜구나 이런 이 배경을 가진 곳인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 그리고 불교 원불교에 그 여성 그 신도들이 모인 삼소회라는 것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화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로 호계라는 이름이 사역이 된 것 거기에는 유학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문제도 있고 대립이 되니까 이 화합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깊은 의미를 담은 것인데 지금 상황이 오늘날에 이런 남백상 조금 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만신 차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남백상을 보면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른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계셔서 말이나 집이나 마을이나 나라에나 어른이 계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이 말씀하시면 대강 좀 불만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각자가 내팔 내건드리는 바람에 어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안동에서 지금 어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행파 이영태 선생 오늘 오셨다 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늘 오셨던 유목기 선생 같은 분이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고 사회적 활동 상황이나 무엇을 봐도 도덕을 보나 행실을 보나 제일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노고를 이끌고 안동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해결을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은 더욱더 큰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두 분의 1차 조정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다시 차려서 다시 모시고 상석에 모시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만은 콩클라베라고 여러분 아시죠? 콩클라베는 교황 선출 의식입니다. 한 자리에 전 세계 주기인이 다 모여서 문을 잠그고 난 뒤에 결론이 나지 않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는 며칠이 걸려도 좋고 몇 달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밥과 포도주만 집어넣어주고는 끝날 때까지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선출되면 하얀 연기를 올리고 해결됐구나 이런 상황을 콩클라베처럼 안동에서 제 생각에는 이 우리 호계소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호해서 이 자금도 있고 한
양호해서 하고 있다니까. 아까 김창완 회장님이 오셨다는데, 김창완 회장님이나 또 보니까 또 이재호 사장이라든지 뭐 이동수 선생님이라든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뿐만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호기성 문제에 관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세 분 교수님과 또 2분 토론자, 이 서울에 가는 전문가들도 모시고 콘클라베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석을 해야, 해결을 해야 나철들, 조상에게 나철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비난으로서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올릴 자격은 전혀 안 됩니다만은, 저 같은 좀 모자란 사람이 우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면 더 훌륭한 의견들이 이어져 나와서 이 현안 문제를, 낱말처럼 얽힌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오늘 정중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를 양호해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말씀 올리고, 이런 간곡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서원학회와 회장님 김학수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언급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많은데, 우선 저는 포전인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돌덩이를 던져서 옥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 이런 그거 말로 마찬가지로 어설픈 의견을 우선 제기를 했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좀 서주시면 좋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따질 때는 지나간 과거가 있고 당면한 현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이제 같이 있겠죠.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과거의 옥의 서원을 통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고, 옥에 와 계신 분들은 관심이 아마 지금 김원종 교수님 말씀하신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옥의 서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랑 더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일가를 서르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형식, 지금 어쨌든 논평 형식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선생님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너무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내 그리스 전통에 보면 하여튼 모든 사상의 새로운 르네상스는 아드폰테스라고 해서 원천으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도 그리스 고전을 서로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아마 혹의 서원을 둘러싸는 서원의 역할이나 문제도 우리가 원천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원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아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서원이 가령 아까 그 여산 얘기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등록동 서원의 시주잖아요. 퇴계 어르신의 성악십도의 중앙에 그게 백옥동 서원 학교가 있습니다. 그 기본 코드가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듯이 인간의 사회적 자아를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 인간의 외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사회인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적어놨어요. 그럼 다섯 가지 오류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인간관계의 축이 다섯 가지가 있다. 지금은 훨씬 커졌죠. 많아졌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거냐 보면 박학, 신문, 신사 등등에서 공부의 순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이지죠. 뭐냐, 전물지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에 보면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달아와서 지키지만 공자의 경구가 중심에 서 있는데 이 경구는 동사의 모든 종교 철학 인문들이 거기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힐렐이라는 유태인 철학자가 유태 철학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나머지는 몽땅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호기를 다루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 하여튼 슬로건을 만든 최초의 마인드의 축에서 기초해서 지혜를 몰아가면 이게 콘클라베 형식이든 또 다른 담화 형식이든 간에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사후자는 게 아니고 화합하고 발전시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고 보다 나은 길을 향해서 좀 지혜를 모으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수고들 하루 종일 하셨고요. 오늘 회장님 미사 이하 지금도 하여튼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먼 길이고 하여튼 좋은 지혜를 받아서 내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오늘 우선 발표 토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인사만 하면서 몇몇 분을 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 서너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퇴계 차종선인 이치혁 교수는 이 학회의 이사이기도 해서 청했는데 오늘 수업이 많아서 도저히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기별이 있었습니다. 청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는데 연령순으로 우리 김종길 학봉 선생 종선들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회 서예 선생 우리 유창해 종선 오셨습니다. 대산 선생 그 이방수 종선께서 교회는 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선 우리 호계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고 아울러서 오늘 학회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그 유일재 선생 우리 호계성은 건립 당시에 큰 기여를 하신 유일재 선생 종손이 오시지는 못하고 따님을 보내서 저희한테 그 상당한 그 기부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학회를 하면서 안 그래도 영세에서 참 살림이 늘 어렵고 했는데 그래도 좀 유일재 선생님 덕에 수문 실 정도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그분 그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마 제가 듣기로는 바로 출발하셔가지고 집에 가셔도 11시, 12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먼 길 조심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내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